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7학년도 수능 나영 1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공차가 양수래요. 공차 D가 양수라고 돼있네요. 그 등차수열 A, 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죠. 그래서 지금 가랑 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a의 6와 a의 8을 합했더니 0이 나와야 된대요, 0. 그니까 무슨 소리냐면 두 개의 뭐만 다르다는 거야. 부호만 다르고 그 절대값의 크기는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자, 나를 보니까요, 어? 절대값이 나왔어, 절대값. 절대값이 나왔고 거기에다 3을 더하면 절대값 a6가 돼야 된대. 자,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a의 6와 a의 8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공차가 양수예요. 공차가 양수. 공차가 양수니까 값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야. 양수 값이 계속 더해지잖아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왔다라는 건둘 중에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였어야 되는 건데 뭐가 음수고 뭐가 양수겠어요? 얘가 음수였겠죠. 얘가 양수였고 이해됐어요? 얘가 더 커야 되잖아 지금 a6보다. 더 큰데 합해서 0 나와야 되니까 두 개는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인데 음수인 건 A6가 된다는 거지. 공차가 양수니까. 플러스가 계속 되니까. 그럼 나 조건으로 가서요. 나 조건을 이제는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 절대값 A의 6 플러스는 절대값 A의 7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번 진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A6랑 A8을 합했을 때가 얼마였어요? 0이었죠. 자, 등차 중앙이라는 거 기억나나요? 등차 중앙. 뭐가 있었어? 양끝각의 합을 2로 나눴으면 가운데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잖아. 지금 a6 더하기 a8이 나왔잖아요. a7이라는 건 뭐예요? a7이라는 건 2분의 a의 6 플러스 a의 8이었다라는 거고 얘가 얼마야 지금?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7은 얼마인 거야?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얼마예요?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절대값 A6가 3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에서 뭐라고 했어? A6를 음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죠. 절대값 붙어서 3 나왔다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올수 있는 게, 아, A의 6는 마이너스 3이었겠구나. 그럼, 다시 A의 8은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A의 8은 3이라는 것까지 갖고 올수 있겠지. 가를 통해서다. 그래서, 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부호를 따져주고 여기에서 등차 중앙까지 갖고 오면은 a7이 0이라는 걸 알아서 a6의 값이 나오고 a6를 아니까 a8까지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 끝난 거죠. 자 이제 문제 풀자고요. a의 6가 마이너스 3이니까 a의 6는 a1 플러스 5d고 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A의 8이 나왔죠. A의 8은 A1 플러스 7D고요. 얘가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연립방정식 하니까 2D는 6이 나와서 D는 얼마? 3이 되겠네요. D3. 그래서 5, 3, 15 넘어가니까 A1은 마이너스 18이라는 거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반항을 바로 찾 일반항 찾지도 맙시다. 지금 A2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A2. A2는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8에서 공차를 한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좀 논리적으로 사고를 했으면요,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쉽게. 그래서 가족건을 봤을 때 어, a6랑 a8의 합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0. 근데 공차가 뭐였고, 공차가 양수였고 양수.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모만 달랐을 거라고,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똑같았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절대 값이랑 절대 값 3. 어렵게 생겼는데, A6랑 A8의 정 가운데가 A7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차중앙을 이용해서, 아, A의 7은 0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지. 사실 이 등차중앙이라는 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느끼시면 돼요. 뭐만 달라야 돼? 부호만 달라야 되고, 부호만 달라야 되고, 값은 일정하게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값은 0이겠지. 그래서 얘는 0이 될 거고 a 절댓값 a6가 3인 거. 근데 우리 가에서 찾았어 얘가 음수여야 되는 걸. 그러니까 a6는 마이너스 3, 3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갈수 있을 거예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많이 풀 특히 등차수열에서 이런 절댓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많이 나오니까 진짜 많이 풀어보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다 느껴서 풀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